이번 시간은 분석 작업의 통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통합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지출 내역서 서울, 부산, 대전의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다가 1.4분기 1월, 2월, 3월의 평균 지출 내역서 항목별로 교육비, 임대료, 전기료, 주차비. 서울 지역의 순서는 맞는데 부산과 그 다음 대전의 데이터의 위치, 항목의 위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C4 더하기 C12 더하기 C20이 아니라 교육비를 찾아서 평균을 구할 거고요. 임대료를 찾아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데이터표를 작성하시는 방법은요. G5부터 J9까지 표로 작성한 결과를 표시할 위치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가셔서는 첫 번째 서울 데이터 위쪽에 있는 필드 명과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B3부터 E7까지 선택하시고 추가합니다. 두 번째 부산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B11부터 E15를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요. 세 번째 대전의 데이터도요. B19부터 E23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그 다음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하시면 1.4분기의 평균 지출 내역서의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통합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경기, 부산 대리점의 판매 현황이 작성되어 있고요. 전국 판매 현황에 품목, 모든 품목이 아니라 HDTV랑 캠코더랑 컴퓨터, 프린터에 해당한 목표량과 판매량과 판매액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만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 G17부터 J21까지 선택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셀 병합이 되어 있는 전국 판매 현황은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상 필드가 첫 번째 행, 항목이 왼쪽 열이 될 수 있도록 G17부터 J21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통합의 도구의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계를 구할 거고요. 참조는 B3부터 E11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두 번째 G3부터 J11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그 다음 L3부터 O11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데이터 통합할 때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품목을 찾아서 필드명에 해당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통합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사업명에서 김씨, 이씨, 박씨 세 성에 해당한 데이터의 목표와 실적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예제를 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예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작성해 봤고요. 사업명에서 김으로 시작한 데이터를 찾겠다. 2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겠다, 박으로 시작한 데이터를 찾겠다라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E1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김으로 시작한 데이터, 김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별표, 2로 시작하는 데이터 별표, 그 다음 박이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그래서 첫 글자가 김으로 시작한 나머지 글자는 뭐 다른 글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만능 문자 별표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E13부터 G16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통합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수는 합계. 참조할 범위는 A4부터 C8셀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두 번째 E4부터 G9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세 번째, 광주 지구에 해당한 A13부터 C20까지 선택하고 추가. 데이터를 통합할 때 첫 행과 목표 실적 찾아야겠죠? 왼쪽 열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면 각각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 보셨습니다.